네, 이번 시간은요, 이제 사회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 사회 문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0점 정도는 획득을 하셔야 합격권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또한, 빡세형 문제를 많이 제시했고요. 이 빡세형 문제는 사료 제시형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료를 읽으실 때 각각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입니다. 밑줄 친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방문국에서 발행한 이 신문은, 자, 첫 번째 키워드, 방문국이라고 하는 곳이 나왔죠? 이 방문국은 관립 출판 인쇄기구에 해당되고, 1883년도에 만들어졌죠? 한 달에 세 번씩 발행할 예정인데, 자, 보세요. 한 달에 세 번이면 열흘에 한 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순보가 되는 거죠. 이 신문은 열흘에 한 번씩 가능한 신문이 순보입니다. 외국 소식까지 폭넓게 번역해서 기사를 실으려면 이만저만 바쁜 것이 아니다. 세상이 변하는 형세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걱정이 태산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한성순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한성순보가 나오면 어떤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근대신문의 효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첫 번째, 건물 앞에 일본인 출입금지라고 하는 문구를 붙여 강렬한 항의 의지를 보였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배들과 양기타기 경영했던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영국인이 경영했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강력한 항일 논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다음 두 번째,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한성순보가 1883년도에 간행이 되고, 갑신정변이 있고 나서 1884년도에 폐간되게 됩니다. 그리고 1886년에는 한성주보라고 하는 게 발간이 되죠. 그러면 한성순보하고 한성주보를 비교해 본다면, 한성순보 같은 경우는 순 한문체로, 그다음에 한성주보 같은 경우는 국한문 혼용체로,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었다는 것,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자와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발행하였다. 이거는 제국신문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발행을 했죠? 한글판으로. 그래서 3번까지는 해당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 근대신문의 효시였다. 그게 바로 한성순보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2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밑줄 친이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화랑도는 국선도, 풍류도, 풍을도라고 부르며 옛 시족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하였다. 화랑도의 구성원은 화랑과 랑도로 구성되었고,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였다. 화랑도는 이 시기에 국가적 조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 봅시다. 화랑도가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어느 왕 때요? 진흥 왕 때죠. 다시, 화랑도가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때가 진흥 왕 때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진흥왕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자, 계율인 세소고개는, 자, 여러분들 세소고개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원광. 그리고 원광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걸사표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세소고개. 사, 군, 이, 충. 사, 친, 이, 효. 교, 우, 이, 신. 임전, 무퇴. 그리고 살생, 유태까지 세속오개에 해당됩니다. 자, 이 문제는 화랑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흥왕씨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중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겠죠? 1번. 동시전을 설치해서 시장의 상업활동을 관리하였다. 여러분들, 동시전 하면 지중왕 때 만들어지죠? 지중왕 때 시장의 불법적 상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동시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분황사탑을 건설하였고 첨성대를 세워 천체를 관측하였다. 분황사탑, 그다음 첨성대 이런 것들은 성덕여 왕식에 해당됩니다. 다음, 이차전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거는 법포왕 때죠. 그러면 우리 불교 공인 신라 요거 몇 년이에요? 527년. 다음, 한강유역을 장악해서 국가 발전에 인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게 바로 진흥왕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2번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시계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양주의 백정 출신인 그는 계속된 흉년과 관리의 부패가 심해져 민심이 흉흉해지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관할을 습격하고 창고를 털어 곡식을 빈민에게 나누어주는 등 의적 행각을 벌였다. 이들의 행각에 백성들이 호응하면서 관군의 토벌이 있을 경우 미리 정보를 알려주어서 자신들의 근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는 뭐가 키워드가 될지 한번 찾아보세요. 맨 처음에 백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활동했던 지역이 황해도, 경기도 일대가 중심이래요. 특히 이제 황해도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적이라고 평가가 된답니다. 그러면 아, 임꺽정이겠구나. 백정 출신 임꺽정. 그리고 임꺽정의 활동 거점이 바로 황해도 구월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활동 거점으로 해서 인근 경기, 강원, 황해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거. 그러면 이 임꺽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가 조선시대 왕으로 본다면 어느 왕 때에 해당돼요? 명종 때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보기 중에서 명종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토지가 황폐해졌다. 임진왜란은 선조 때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서인과 남인 사이에 효종의 정통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일단 2번 예속 논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예속 논쟁은 왕으로 본다면 어느 왕때 일어나게 되죠? 현종 때. 다음, 이승훈, 이강환, 정약종 등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하였다. 그러면 이 사건은 뭐예요? 일단 1801년도에 있었던 신유박해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왕은 순조에 해당되죠? 다음,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을 비롯해서 외척 세력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바로
명종식의 대표적인 외척 윤원형. 이 윤원형이라고 하는 인물은 명종의 어머니이신 문정왕후의 동생이죠. 그리고 윤원형이라고 하는 인물은 과거 소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명종 때 4번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하늘이 금수에게는 발톱을 주고, 뿔과 단단한 발굽을 주고, 날카로운 이를 주고, 독을 주어서 환난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연약하여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지혜와 교사가 있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기회를 습득하여. 가장 중요한 키워드 나오죠. 기회를 습득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 것이다. 자, 그러면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기회 나오면 누가 생각나셔야 되죠? 정약용. 정약용의 기회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술 발전을 강조하였다. 그게 바로 기회론. 관련된 인물 정약용. 그러면 보기에서 인물의 활동을 물어봤잖아요. 1번. 반개수록을 지어서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여러분들, 반개수록 하면 누구의 저술입니까? 유형원. 그리고 유형원의 균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었죠.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가 전제되어 있었다. 두 번째, 거중기를 제작해서 화성 축조에 기여하였다. 이게 바로 정약용이죠. 그러면 정약용의 기회론과 관련해서 거중기 말고 또 뭐가 하나 있어요? 바로 배다리라고 하는 게 있죠. 배다리를 주교라고도 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동이 수세보훈으로 사상의학을 체계화시켰다. 동이 수세보훈은 누구의 저술입니까? 사상의학을 체계화시켰다라고 하는 이제마죠. 3. 북학위를 저술해서 상공 육성을 강조하였다. 북학위. 그러면 박제가의 북학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수소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는 세종 때 사마 양시에 합격해서 동시에 생원 진사가 되었다. 이듬해 친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서 전농시 직장이 되고, 1441년 집현전 부수찬을 역임하였다. 그러면 일단 그는 집현전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442년 국가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게 되자 서장관을 역임하였고, 일단 이 인물은 일본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42년 일본으로 사신에 파견되었답니다. 그러면 요거 생각나셔야 되겠죠? 뭐 때문에 사신을 파견했겠어요? 일본과 어떤 협약을 맺기 위해서 파견되었겠죠? 그게 바로 개해약조입니다. 그러니까 개해약조 체결과 관련해서 실무관리로서 일본에 파견되었답니다. 다음, 한편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큰 공을 세웠으며 집현전 학사로서, 그리고 국조오레이 편찬을 주도하였다. 국조오레이는 성종 때 편찬이 완료가 되죠. 신숙주 등이 중심이 되어서 성종 때 편찬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배경으로 해서 국조우리까지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신숙주. 1번. 일본과 류큐의 지리, 문화 등을 정리한 해동제국기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였다. 바로 신숙주가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현량과를 주도하고 소극사를 폐지하였다. 2번은 누구예요? 조광조죠. 3번.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서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 신숙주는 단종 복위 운동과 관련은 없는 인물이죠. 성종 때까지 계속 재상을 역임하는 등 정치 권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계유정난 이후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인물은 사육신 중에서도 성삼문 정도에 해당되겠죠. 다음, 조선 최초의 사참법전인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였다. 조선 경국전은 누구예요? 정도전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신숙주와 관련해서 금방 해동제국기라고 하는 책을 보셨는데요. 그거 말고 하나 더 기억해 보신다면 안평대군의 소장 미술품들을 신숙주가 보고 그것과 관련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화기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브로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기록한 글.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과 가장 비슷한 역사인식을 가진 저술은 무엇입니까? 부여씨가 멸망하고 고씨가 망하게 되니 김씨가 그 남쪽 땅을 가지고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소유해서 발해라고 하였다. 이것을 남북국이라고 한다. 아마 이 사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료일 거예요. 물어보죠. 이 사료는 출전이 뭐죠? 유득공의 발해고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역사인식을 반영한 역사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다시요.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그리고 이 발해고에서는 통신화, 그 다음에 발해를 남, 북, 국으로 최초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보기에서 이 남북국, 즉 신라와 발해를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역사서는 무엇입니까? 혹은 문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기자실기는 기자가 우리의 문화를 전수해 준 인물이다. 16세기 이후의 기자실기죠. 그러면 기자를 강조한 이 역사서가 발해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남북국이라는 단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2번. 삼국사기는 기본적으로 발해의 역사가 실려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고려사조론은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한 책 아니겠습니까? 바로 대동지지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대동지지는 김종호의 대동지지입니다. 김종호의 대동지지에서 발해와 신라를 남북국으로 규정하였다. 다시 김종호의 대동지지에서 발해와 신라를 남북국으로 규정하였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유득공의 발해고가 처음이고, 김종호의 대동지지에서도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 7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사건 이후 일본과 청은 한반도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한 나라가 조선에 파병할 때 상대국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그 협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일 양국군이 철수한다. 한 나라가 조선에 파병할 때 다른 나라에 통보한다. 바로 텐진조약입니다. 청과 일본 사이의 텐진조약. 그러면 청일 간의 텐진조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갑신정변에 해당돼요. 1884년 갑신정변. 그러면 이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 그리고 뭐가 또 체결이 되었죠? 조선과 일본 사이는 한성조약이라는 게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일단 갑신정변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1번. 내시부, 규장각, 해성공국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바로 갑신정변 이후 그들이 발표한 혁신정강 14개 주 중에 일부입니다. 내시부, 규장각, 보부상 조직인 해성공국을 혁파하라. 1번이 정답이고, 99년에 대한 차별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거는 이목을란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사건 이후 통리김화문 폐지 등 구체제로의 복귀가 시도되었다. 이목을란 이후 흥선대군이 잠깐 권력을 잡고 난 다음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개혁기구인 통리김화문을 폐지하고 잇 체제로, 그러니까 개화정책 이전 체제로 복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4번. 이 사건 이후 부산 외두 항구가 더 개항되었다. 바로 강화도 조약 이후 부산 그다음 원산, 인천이 차례로 개항되게 되죠. 그래서 7번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국사기에 수록된 백제 외교문서 중 일부입니다. 문맥상 괄호 안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신과 고구려는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선대 때는 예정이 돈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과 고구려, 근데 백제 외교문서라고 문제 지칭이 됐죠. 그러면 백제와 고구려는 거기에 원출이라고 하는 단어 보이세요? 이 원출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나왔다. 어디에서 나왔다? 백제와 고구려는 부역의 통. 그래서 요 안에 부역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사료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지금 삼국사기 기록에 백제 외교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백제 개루왕 때 부귀에 보낸 국서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 개로왕이 부귀에다가 왜 국서를 보냈었죠? 바로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개로왕이 부귀에다가 국서를 보냈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장수왕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면서 개로왕은 전사하게 되죠. 그러면 한성이 함락당했다. 개로왕이 전사였다. 그게 몇 년입니까? 500, 죄송합니다. 475년. 네,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완고하고 부패한 국민 생활을 개혁할 신사상이 시급히 필요하고, 우둔한 국민을 깨우칠 수 있는 신교육이 시급히 필요하고,
미약한 산업을 일으킬 신모범이 시급히 필요하고 요컨대 신정신을 깨우쳐 신단체를 조직하여 신국가를 건설할 뿐이다. 박스 안에서 신 이 사료는요. 한말 최대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에 관련된 사료입니다. 자, 그러면 신민회가 활동했던 시기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에 해당되죠? 1907년부터 시작해서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기까지 1911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민회가 물론 대성학교라든지 오산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와 태극서관, 자기 회사와 같은 산업시설을 운영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만 신민회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신민회에서는 공화정을 주장했다. 군주주권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 신민회가 활동했던 시기는 일제강점이 현실화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한울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독립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신민회 관련된 인사들이 만든 대표적인 독립군 기지가 서간도 남만주의 삼원보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연통제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첫 번째, 연통제. 연통제라고 하는 게 뭐죠?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조직망이고 1921년도에 일제 발각이 되어서 해체가 되게 되죠. 연통제가 나왔으니까 1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제 황무지 개헌권 요구에 반대해서 결국 철회를 시킨 단체 어디예요? 보안회죠. 그 다음 조선 혁명선을 강령으로 삼아 활동하였다. 1923년 신채호가 발표한 조선 혁명선언은 의열단의 강령으로 단체를 물어봤으니까 다음 남만주 삼원부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그게 바로 신민회죠. 신민회 가장 대표적인 독립군 기지 서간도 남만주 삼원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9번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0번 문제 볼까요? 다음 건의로 시행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곳은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경계지대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고을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수가 10여만 명에 이릅니다. 전에 분수령 정계비 아래 통문강 이남의 구역은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었으니 자, 첫 번째 줄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경계지대래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분수령 정계비 아래 통문강 이남의 구역은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었으니 이건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조선과 청나라의 영토 분쟁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도 지역에 해당이 되죠. 자, 관리를 특별히 두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정에서 백성을 보살펴주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간도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효종이 북벌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효종의 북벌 정책과 가장 가까운 게 물론 실행 자체는 안 됐지만 나선 정벌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나선 정벌은 이 흑룡강 쪽, 그 지역에 러시아군과 교전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간도하고는 상관없고
광해군이 중립외교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도 간도하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국경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사군 육진의 개척으로 3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고종이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였다. 바로 간도관리사 이범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조선 민중화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자, 일단은 이 사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이 사료는 무엇입니까? 1926년 60 만세 운동 당시의 경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일종의 국산품 애용운동으로서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건 뭐예요? 물산장려운동에 해당이 되죠.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거족적 항일운동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이 운동을 탄압하였다. 여러분들, 치안유지법이 1925년도에 공포가 되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60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처벌하였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김광재, 서선동 등이 대구에서 시작하였다.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이거는 국채 보상운동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볼까요?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제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서 선거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자, 양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거기 체크.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를 하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자, 이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양원에서 선출하는 거죠. 간선합니다. 공무원은 민의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 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된다. 자, 그러면 제71조 같은 경우에는 내각 책임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럼 봅시다. 양원제 그리고 내각 책임제,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는데요. 이런 헌법이 적용된 것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화국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내각 책임제로 운영되었다. 1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죠. 그러면요, 2번, 3번, 4번을 한번 봐볼까요? 2번은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베트남 파병은요, 64년도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65년도부터 전투병력이 파병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964년이나 1965년은 제3공화국 시기에 해당되죠. 박정희 정부 시기. 다음,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죠.
유신 이전까지가 제3공화국시기니까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은 1970년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3공화국 때. 다음,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죠. 그래서 제2공화국과 관련된 내용은 정답 1번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2공화국은 내각 책임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양원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게 되잖아요. 당시에 총리는 장면이었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윤보선이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왕의 업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세요. 1742년, 자, 한자가 쭉 써져 있는데요. 곧 괄호 안에 원만에 편벽되지 않음은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벽해 원만하지 않음은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친이지요. 비에 새겨서 성균관 반수교 위에 세워 탕평비라고 하였다. 성균관 반수교 위에 탕평비를 세웠다. 아, 그러면 이 왕은 영조겠구나. 이렇게 바로 할수 있겠죠. 그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균관 유생들에게 당론을 금하도록 계책하여 자신의 탕평 정책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었다. 자, 그러면 지금 영조에 해당하는 복인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1번, 사형수에 대한 엄격한 삼심제를 시행하였다. 영조 때죠. 초기 문신제에 따라 하급 관리들을 재교육하였다. 이게 틀렸습니다. 왜? 초기 문신제는 정조 때에 해당되잖아요. 다시, 초기 문신제는 정조 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켰고요.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서원을 대폭 정리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한국의 독립과 관련된 회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삼국외상회의에서는 임시정부의 수립과 신탁통치안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신탁통치안의 내용은 미, 영, 중, 소, 네 나라에 의해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러면 시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는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번, 카이로 회담에서는, 카이로 회담은 1943년이죠. 해방 이전. 미, 영, 중, 순회들은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처음, 최초로 결의하게 됩니다. 카이로 회담. 자, 근데 3번에 보면 포츠담 회담에서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게 틀렸습니다. 포츠담 회담이 아니라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이 결정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두 차례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는
회의에 참여할 단체 및 정당의 범위가 결정되지 못해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점만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미소공동위원회가 두 차례 걸쳐서 개최가 됐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시작 시점 46년 3월,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47년 5월달에 개최되었으나 둘 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되게 되죠. 자,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정부는 1949년 6월 법률 제31호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게 바로 농지개혁이겠죠. 밑줄 친 개혁은 농지개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는 신한공사를 설립해서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게 지금 틀렸죠. 여러분들, 신한공사는 미군정 시기 일제 적산, 일제 남기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입니다. 미군정 시기. 그러면 이게 설치되었던 시점은 언제예요? 1946년 3월달에 설치되었다가 해방 이전, 아니 다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48년 3월달에 철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한공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혹은 농지기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3정보 이하의 농지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정보가 농지개혁의 기준이잖아요. 토지개혁은 5정보, 농지개혁은 3정보. 농지개혁 이후 대지주들은 직가증권을 통해서 일제가 남기고 간 산업시설들을 불화받으면서 대자본가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매수된 농지의 지주에게는 연평균 수확량의 150%를 5년간 나누어 보상하였고, 마찬가지로 농지개혁을 통해 분배받은 농민들은 평균 수확량의 150%를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무덤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 무덤은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 우연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지석이 발견되었고 지석의 내용 중 양나라 황제로부터 책봉받은 영동대장군의 관직 이름과 거기에 영동대장군 체크, 생전의 휘인 사마 체크, 명문을 통해서 무덤 주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답니다. 영동대장군 사마왕, 이 사람은 문영왕이고, 그러면 왕릉은 문영왕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중국 남조시대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화려한 무늬의 벽돌로 무덤 내부를 쌓았다. 바로 남조의 영향을 받아 문영왕릉이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이 무덤은 돌무지 덧놀 무덤입니까? 벽돌 무덤. 돌로 방을 만들고 그것을 통로로 연결한 무덤 양식. 그러면 3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이죠. 물론 정답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다음,
삼국통일 이후 무덤 형태이며 봉토주의에 둘레돌을 두르고 12지신상을 조각하였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김유신묘가 대표적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으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동대장군 사마왕, 그러면 문영왕, 문영왕릉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사건의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이런 문제잖아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고구려에서 부자상속제가 확립이 되었다. 부자상속제는 고구려 고국천황 때니까 시점으로 보면 2세기 후반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백제는 동진의 마라나토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그러면 침유왕 때에 해당이 되고 이건 연도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384년. 다음. 고구려에서는 유학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태학 설립 소술망 때 372년, 율령을 반포하였다 373년. 신라의 거칠부는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하였다. 진왕 때에 해당되죠. 그리고 역사서인 국사가 편찬된 것은 545년입니다. 그러면요, 가장 빠른 게 뭐예요? 2세기 후반 기역, 그 다음 디귿, 니은, 릴 이렇게 되겠죠. 기역, 디귿, 니은, 릴.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 정리하실 때 아마 중요한 고대고의 사건들은 연도를 기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꼭 중요한 것들은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공양왕 3년 5월 도평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지급의 법을 정할 것을 청하자 이를 듣고 받아들였다. 공양왕 3년이래요. 그러면 1391년 정확하게 모르셔도 뒤쪽에 과전지급의 법을 정할 것. 아, 그러면 공양왕 1391년 발표되었던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문종대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를 좌도 우도로 나누고 1품에서 9품에 이르기까지 나누어 18과로 하였다. 여기에 문종은 경정전식과 식의 문종입니다. 고려 문종이죠. 경기와 육도의 토지를 직접 조사하여 측량하였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 자주 나오는 사료 부분이죠.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해서 사대부를 우대해야 된다. 무릇 경기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는 자는 과에 따라 과전을 받도록 한다. 바로 가는 과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가 사료는 과전법. 대비가 말하였다. 직전은 사람들이 여러 패단이 있다고 합니다. 전주가 지나치게 거둘 뿐만 아니라 수납을 재촉하는 노복이 곡식을 내놓으라고 요구함이 끝도 없어서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전법을 시행해서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만약 관이 직접 지전세를 거두어 전주에게 준다면, 거기가 핵심입니다. 관이 직전세를 거두어 전주에게 준다면 백성은 수납의 고통을 덜게 되고 또한 지나치게 걷는 폐단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관이 직전세를 직접 걷는다. 관, 수, 관급제. 조선 성종 때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억 가는 1번 가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되는 토지 제도 있습니까? 과점법에서는 전 현직 관리 모두에게 토지가 지급되었다. 2번 문벌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까? 당시에는 권문세족에 해당이 되고 이 과점법을 시행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진관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3번 나제도의 실시로 인해서 즉 관수관급제의 실시. 여러분들 관수관급제의 실시를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지급하는 형태니까 국가의 토지, 농민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국가의 토지, 농민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4번. 나 제도는 지주의 횡포로부터 소장농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전주의 횡포로부터 전객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수조권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18번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말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오늘날 네 고을을 설치하는 것은 오로지 북방을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며 오늘날 성곽을 쌓는 것은 오로지 변방의 방벽을 공고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변방을 지키는 것도 역시 적을 방어해서 우리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즉 오늘의 일은 아니어도 될 일인데 경솔하게 백성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대사와 공훈을 좋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네 개의 고을이라고 되어 있고요. 북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료의 출전이 세종실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종 때 네 개의 고을, 아, 사군이구나. 이 사군은 여기에 백두산이 있다면 백두산 기준으로 왼쪽 볼록한 지역이 사군, 두만강 쪽이 육진이 되겠죠. 그래서 사군 지역은 도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평안도 지역에 해당하겠습니다. 1번 이 지역에서 신민의 인사들이 독립운동 기지인 삼원부를 설립하였다. 아까도 보셨지만 삼원부는 서간도 지방 남만주에 해당되죠. 여기 압록강 넘어서 매년 10월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하였던 국가의 중심지였다. 무천은 동해 무천, 동해는 강원도 일대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삼인정책과 토관제도를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바로 사군 육진에 개척하면 가장 먼저 떠올 수 있는 게 삼인정책 그리고 토관제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대한 광복군 정부가 무장 항일운동의 터전이 마련되었다. 대한 광복군 정부는 1914년 연해주에 설치되었던 항일 독립운동 단체이죠. 네, 1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에 발기문이 발표된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조선 사람, 조선 것. 이건 뭐죠? 물산장려운동 관련된 사료입니다. 그러면
물산장윤동이 1920년대 초반에 해당되니까 고 시기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그게 1909년이죠. 두 번째,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민족 단일당을 지향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신간회가 1927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창설되게 되죠. 다음, 윤봉길이 홍콩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윤봉길사의 의거는 1932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물산장용동이 1920년대 초반에 추진되었으니까 가장 가까운 시기는 뭐겠어요? 바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요걸 고르시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사회 모의고사를 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게 문제 중에 특정한 자료나 사료를 제시하고 요 시기와 가장 가까운 것,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 이런 식의 문제도 요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